네, 오늘은 업무를 마치고 한 10시경에 출발하여 뭐 이곳에 도착해서 대편석을 다 하니까 한 10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. 오늘은 뭐 밤낚시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가까운 인근 수로에 뭐 짱낚시 개념으로 이렇게 출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총 4대를 이렇게 편성하였는데요. 뭐 좌측 두 대는 바닥 낚시, 그러니까 떡밥과 지렁이를 하려고 할 거고요. 우측 두 대는 이 옥내림 낚시, 옥수수 미끼를 뭐 사용할 겁니다. 뭐 바닥이 빠른지 옥수수 미끼가 빠른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고요. 뭐 많은 마리수는 욕심나지 않습니다. 욕심나지 않는데 뭐 한번 입질을 하더라도 아주 뭐 올챗급 이상의 붕어를 한번 만나보고 철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11월 달 날이 추워지면은요, 뭐 한번 입질을 할때 올챗급 이상이 낚일 확률이 좀 높으니까 뭐 내심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두 대는 떡밥에 뭐 집어 생이 강한 떡밥을 한몇 차례 이렇게 투척을 했고요. 우측에는 옥수수 미끼에는 뭐 옥수수를 밑밥 개념으로 소량 이렇게 뿌리고 낚시를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그리고 상당히 지금 11월에 적어주니까 외기온이 아주 찬데 가스도 지금 한 통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래 뭐 낚시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스 불이 이렇게 소진이 되면은 뭐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한 길면 한 3시간 정도의 낚시. 과연 뭐 입지를 볼수 있을지 이제 뭐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뭐한 두세 시간 동안 뭐한 번에 입지라도 보고 철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구. 예, 짱낚시도 왔는데요. 야, 울척 이 넘넘 붕어를 한수 기록했습니다. 낚시한 지약한 1시간 반 정도 되었는데, 참 멋진 쫄림 끝에, 야, 한 3, 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30, 3, 4 정도 나오는 튼실한 수로 광붕어를 한수 기록했습니다. 완전 정아웃이 되었습니다. 턱에 어우 완전 이래 완전 정아웃이 되었는데요. 야, 정말 광붕어 손맛 좋습니다. 뭐 방생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 마리 잡고 싶으면은 두 마리 잡고 싶고, 두 마리 잡으면은 세 마리 잡고 싶은 것. 있지?
낚시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예신이 보입니다. 이제 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아참 미련 없이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대가 지금 내신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박공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. 5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 바닥에서는 입질하지 않고요. 저기 옹내림 낚싯대에서 약한 9치급 붕어가 한수 나왔습니다. 야, 뭐 오늘 뭐 바닥에서는 올챙이 한 마리 나왔고요. 그리고 옹내림에서는 9치급 붕어가 한 마리 이래 나와주었습니다. 이제 뭐 대를 미련 없이 접을까 합니다. 뭐 날이 상당히 차가워지고요. 아침이 되면은 좋은 붕어를 뭐 좋은 붕어 입질을 뭐 한두 번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뭐 이제는 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 촬영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조행은 여기서 마치고 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놈은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 늦게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새로운 바침틀, 만모스 바침틀로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뭐 설치 방법은 뭐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. 요 중간에 있는 나사 두 개가 있는데요. 요거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끼우시고요.
된다요. 지뎅이 안 된다요. 차라리 지뎅이 할 바에 나와. 옥수수 연행이 낫다. 공이 힘은 좋대. 어, 힘 좋대요. 요 아마 잉어도 여도 잉어 있을 기다. 잉어 안 있겠나? 내 씨발 낚싯대 물건 그게 잉어 기다. 야 브레이크 그것이 연간애가 잘 안 뺏기는데. 이거 밑에 여 딱 잉어 났거든 알보다. 한 개는 내가 안 해놨어 알보다. 안 했는 걸 누가 없다니까 수십 거나. 아, 브레이크 안 했나? 해야지 그거는. 아 씨. 설마 그만한 기, 어, 큰 기, 어, 물고 가겠나? 총알 달아요, 총알 달아요. 진짜 한순간이었다. 진짜 못 봤다, 가면서. 내가 오늘까지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, 두 번 깡 보고, 두 번, 한 번은 좀 재미없고, 한 번은 한 마리 잡고. 그랬잖아. 아, 손맛도 어려워가. 30, 300kg. 아, 손맛도 어려워. 집에 가기 전에. 와, 열심히 딱 들었어. 어. 이번에. 그 씨가, 그 존나 기다리고 있는데, 옹매리면 씨, 집 빨고 들어왔거든. 그거 하나씩 됐거든. 뭔다 봐. 두 마리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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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더. 그 하나. 온나 더. 몇 번째? 이거? 아, 두 번째. 씨발, 이거. 내 거. 아, 젓가락 딱 올리는데 봐. 아, 좀 더 올려야 돼. 내가 좀 건드리면 건드려. 이상한 게. 축하한다, 블록이. 어. 축하한다. 고맙다. 찍은다. 예, 첫 번째 붕어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. 어, 친구를 보내고, 어, 옆에 이제 친구가 낚시한 자리에 어, 4,7대하고 5,1대를 편성하는 와중에 이렇게 붕어가 나와 주었는데요. 한 9치급은 되어 보입니다. 한번 계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나올까? 만모스 계측자의 계측을 하니까 약 한 27cm 되는 9치급 붕어가 이렇게 아유 나와 주었습니다. 야, 지금 새벽 2시가 되었는데요. 새벽 2시에 이렇게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. 어, 지렁이 미끼를 물고 이렇게 9치급 붕어가 나와주었습니다. 이놈은 뭐 즉시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잘 간다. 네, 두 번째 뭐 앞치급 붕어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옥내림 옥수수를 먹고 나온 녀석인데요. 예, 이놈 또 자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아침에 지렁이 미끼에 블루길이 나옵니다. 아, 블루길에 이제 뭐 먹이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. 어, 이제 어, 지렁이 미끼를 이제 떡밥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떡밥이나 옥수수로 교체를 하고 어, 아침 낚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야, 철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런 입질에 한 8cm급 붕어가 한 수 나와 주었습니다. 참 오늘 총 3마리를 기록하게 되네요. 잘 가시고.